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능 수학 전문가 김지석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수학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커리큘럼 안내를 해 줄게.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다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선생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은 첫 번째 수능 수학하고 내신 수학하고 공부 방법이 무엇이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강하고 독학 공부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하고 그래프 근본적인 사고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수능 수학, 내신 수학 공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여러분들, 사물성적 수능 간다. 이런 이야기들 다들 들어봤을 거야. 정말 뭐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해요. 물론 뭐 이게 무슨 사물 성적이 이상한 마력이 있어가지고 수능 성적을 끌어내린다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럽니다. 왜? 학습 방법이 잘못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내신이랑 뭐가 다르냐? 범위가 너무나 넓어. 자, 내신 하나의 범위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넓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진도 한번 빼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수학 1하고 수학 2하고 선택 과목까지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봐. 진짜 한석달 정도 걸립니다. 빨리 하면 한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두세 달 전에 했었던 것이 그냥 마치 어제 한 것처럼 생생하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뒷부분 할 때쯤이면 앞부분은 까먹는다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3월달 그래서 딱 시작해가지고 막석달 열심히 공부해서 3월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앞부분 한참 많이 까먹는 상태죠. 학생들이 보통 최근 2주 동안 한건 잘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한 것은 벌써부터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 그러다 보면 또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문제가 한 세네 문제 있잖아. 그럼 처음에 학생들이 시험 봤을 때 처음에 1, 2페이지는 진짜 무슨 뭐 올림픽 어디 뭐 대회 나간 것처럼 막 풀다가 이제 3, 4페이지부터 막 걸리기 시작해. 그런 문제들 한 3, 4개 지나가잖아. 어느 틈에 남은 을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수학을 잘하려면은 전 범위가 어제 한 것처럼 생생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돼. 안 그러면은 공부해도 자꾸 까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우리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도를 빼냐면, 1단원 있어요? 기초, 중간, 심화 이렇게 쫙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째, 두 번째 단원 있어요? 그럼 기초, 중간, 심화 쫙 공부를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마지막 부분까지 기초, 심화, 기초, 중간, 심화 이렇게 쭉 공부를 했어.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됐다? 이미 석 달이 지나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쭉 지나가서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아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분명히 요 내용들을 다막 수열 막 이런 거, 막 지수, 로그, 함수, 뭐, 다 알았는데, 이제 고3 살으니까 너무 이게 내 실력이 형편없는 거야. 내신 했을 때그 실력이 아닌 거야.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에 뭐 놀았던 친구들은 뭐 사실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겠지만 뭐 대부분 학생들 뭐 아주 그냥 놀아재끼진 않았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었다. 그런데 막상 고3 되니까 전범이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너무 가물가물하고 그때 그 실력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조금 더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또 시간 또 지나니까 한 한두 달 지나니까 앞부분 했던 이거 잘 실력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른 친구들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 3월성적 수능 가겠다. 왜냐? 아 그래 처음부터 뭐 이러면서 2월 3월까지는 그렇게 했어. 근데 다 까먹었잖아. 그러면 또뭐 4, 5, 6월 해. 또다 까먹어. 7, 8, 9월 또다 까먹어. 그냥 이런 일들의 반복인 거야. 그래서 3월 성적 수능 건다 또는 뭐 재수해도 성적이 잘안 오른다 그런 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신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왜? 범위가 좁다 보니까 그냥 기초 중간 심화 기초 중간 심화 기초 중간 심화 계속 그냥 쭉 일렬로 진도를 나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할 때쯤에 앞부분 안 까먹는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는 이게 텀이 길다 보니까 앞부분 까먹은 채로 뒷부분을 하게 되고, 또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련도가 높은 파트에서는 뒷부분의 학습 효율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할 땐 잘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막 뭐가 뭔지 막 헷갈린 채로 진짜 막 체한 상태에서 음식 계속 꾸역꾸역 삼키는 것 마냥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진도를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또 다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이 고민 끝에 당시에 아주 기똥찬 생각을 해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진도를 빨리 빼야 되잖아. 그래야 뒷부분 할 때 앞부분 안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중간 심화 좀 아직 못하는 것에 좀 불안하지만 일단 기초만 쫙 몰아서 하는 거야. 그럼 시간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막 어려운 문제만 막혀가지고 머리 싸매느라고 시간이 다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기초만 쫙 몰아서 하면 이거 시간 절대 오래 안 걸려요. 이거 한 열흘이면 가능해. 수능 전범이 기본만 빠르게 점검하는데. 그래서 총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막 2학년 때 했던 것들, 아니면 뭐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것들 쫙 정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을 쭉 몰아서 하고, 그 다음 주에 심화를 쫙 몰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지?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생기느냐. 첫 번째 방법에서는 이게 기초 중간 심화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기초 중간 심화하고, 또 기초 중간 심화했어. 이렇게 내가 꾸역꾸역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 두 달에서 석 달 동안 진도를 겨우 한번 뺐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순서만 조금 바꿔주면은, 즉 기초 기초 기초, 중간 중간 중간, 그리고 심화 심화 심화,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똑같은 양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진도를 세 번 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전투를 치르는 전쟁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그냥 자 우리 군사들 다 달려들어, 이게 아닙니다. 이 효과적인 순서 배치가 있는 거예요. 방패 든 애들이 앞에 쫙 있고, 그리고 중간에 뭐 창 든 애들이 있고, 뒤에 궁수들이 있어야 그래야 파파파 그 전쟁이 쫙쫙쫙 되는 거잖아. 그래, 얘가 방패 든 애들이고 얘가 창 든 애들이고 얘가 활 쏘는 애들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냥 뒤섞여서 와장창 나가면 그 군대 전멸합니다. 그 효율이 안 나요. 공부한 것이 남아있지를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도 수험생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 응? 그래서 대박을 냈어.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기초단계 이게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이냐? 난이도는 알겠다. 그 대상. 자,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 분석입니다. 이 교과서 분석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행복 교과서? 이거 뭐 그냥 기초 공식 같은 것들 아니야? 나 다 알고 있는데? 하고 얕잡아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잘하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아 교과서 아 나 모르는 거 너무 많고 이거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진짜 막 수능 수학 잘하는 사람들 교과서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교과서 얕보는 학생들은 얕보지 말고 보세요. 교과서 니들 정작 교과서 보면은 와 이게 이런 거였어 싶은 것들이 많을 거야. 자, 저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에 정의를 쓰고 조건을 쓰고 조건 유도하시오. 할 수 있겠어? 니들이 막 아, 나 미분 할 줄 아는데 교과서 미분 뭐 별거 없지 않아? 내가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1번 그거 풀라는 게 아니에요. 아, 뭐 푸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막 여러분들 그거 모를까 봐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막 뭐 이거 미분에서 3x제곱 모를까 봐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장난컨대 이 영상을 보는 너 이거 못 쓸걸? 대부분 못 써요. 물론 이제 못 쓰는 학생도 아주 드물긴 있겠지만 대부분 못 써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막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도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는 기본 내용이에요.
근데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수능을 보고 있다는 인간인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모른다면은 어떻게 수능 잘 보기를 기대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심화라는 것이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기본이 있으면 그 기본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결합돼서 막 별천지로 올라가는 그런 심화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기본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심화도 있어. 그런데 내신에 비해서 수능은 이쪽 심화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는 편입니다. 물론 모든 심화, 수능 심화 문제가 다 이쪽 파고드는 심화라는 건 아닌데 수능 시험을 내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 줄 아니? 학생들이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교과서에서 개념을 유도하는 그 설명 그대로 문제 풀이를 하면은 잘 풀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심화들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만 내신에 비해서 이쪽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는 시험인 것이고 또 물론 진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으로 그냥 다 물어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 공부 순서가 뭐부터 해야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심화부터 해야 위로 쌓아올리기가 쉬워. 여러분들 2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한 지하기초공사하고 그냥 100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한 지하기초공사는 다른 겁니다. 내가 아 막 쉬운 문제는 푸는데 왜 고난도 문제에서 막히지? 지하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중간 레벨들이 무엇이냐? 네. 이 실전 개념과 이 기출 분석이죠. 물론 이 기출 분석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좀 이제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심화해서 고난도 기출을 따로 몰아서 이제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실전 개념 기출 분석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고난도 기출이나 뭐 어떤 엔제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자, 이렇게 우리가 푸는 방식인 것이죠. 근데 일단 많은 학생들이 이 중간 심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그런 대로 하더라도 이 교과서 분석 짧게 빠르게 가는 이 과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일단 자, 이제 수능 공부 새롭게 시작할 거야 하면서 좋아. 그러면서 이제 막 좋아. 그렇다면 선생님의 첫 번째 커리큘럼인 막 이 강의를 들어야지 하고 쫙 석 달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자, 선생님 강의는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분석하는 이 열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하고 나서 해. 그러면 그 선생님 수업 듣는 것도 여러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알겠죠? 일종의 뭐 예습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 이렇게 하면 진짜 근본적인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진도 나가는 속도도 달라. 이제 중간 단계를 할 때 있어서.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어떤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인강하고 독학 공부 비율을 어느 정도 밸런스로 맞춰서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해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자, 아이고 선생님 이거 반대로 써놨네요. 네, 30에서 30대 70 또는 40대 60 자,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독학의 공부 비중이 조금 더 커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걸 반대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인강을 더 많이 듣고 막 독학을 더 적게 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 니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TV에서 백종원님 정말 많이 봤지? 그렇지? 백종원님 너무 많이 봤죠. 막 요리를 막 너무 잘해요. 그죠? 막 간장 볶음, 설탕 볶음, 막 레몬 해가지고 소스가 끝내줘요. 막 이래. 그래서 참 쉽죠 하고 너무 잘 알려주셔. 근데 너 요리 잘하니? 일단 나는 요리를 못하거든. 하지만 내가 백종원님을 TV에서 안 봤을까? 정말 많이 봤거든. 그런데도 선생님은 요리를 하나도 못해요.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 구경은 잔뜩 했어.
근데 내가 실습을 안 해본 거야. 백종원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으면은 내가 그걸 해보고 맛본데 왜 나는 맛이 없지? 내가 좀 알려준 것과 좀 다르겠나? 다시 보고 이 비율이 좀 달랐구나 하면서 그걸 맞춰가면서 내가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나는 너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백종원을 아무리 많이 구경을 했다 하더라도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학학습이 너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강의는 막 와장창 들었어요. 와, 선생님 진짜 잘한다. 근데 나는 왜 선생님처럼 안 되지? 막 선생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쫙쫙 부러잡겠는데 나는 계산 한 바닥하고 막 빙빙 돌아가고 쓸데없는 막 뻘짓을 잔뜩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나 왜 선생님처럼 안 되지? 하고 또 선생님 쳐다보러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마치 이거는 여러분들 소화를 시키면서 먹는 거하고 체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거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내 몸에 영양소가 안 가. 그럼 대부분 학생도 어떻게 하는 줄 아니? 그냥 또 더 먹어.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얘는 덜 먹어서 이게 영양소가 몸에 안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체했던 거야. 이 먹기는 잔뜩 먹어. 그게 소화가 이루어지면 진짜 영양소 빡빡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화제를 먹어야지 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소화제가 바로 독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인강 듣는 것보다는 독학하는 비율이 올라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왜 인강이 자꾸 그냥 듣고 또 듣는지 알아요. 왜 혼자 독학하기 너무나 막막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뭐 선생님 쳐다보면 또 뭔가 새로운 몰랐던 걸 알려주거든. 그리고 또 불안해요. 내가 아직 듣지 않는 인강에서 또 선생님 또 얼마나 엄청난 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럼 불안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니? 네가 그걸 쓸 수가 있어야지. 뭐 하나라도 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은 지식을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수업 듣는 것은 지식을 입력하는 거야. 이 입력 수준의 지식하고 출력 수준의 지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신발장에서 내 신발 다른 신발이랑 안 헷갈리고 잘 찾아서 신을 수 있잖아. 왜? 내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내 신발 모양이. 근데 너 백지 종이에다가 네 신발 정확하게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어? 당장 신발끈 넣는 구멍이 5개인지 6개인지도 헷갈릴걸? 맨날 보는 내 신발인데도. 왜? 한 번도 출력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신발끈 넣는 구멍이 몇 개니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네 손으로 찾고 해보고 푸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했던 거 그냥 보고 끝이 아니라 선생님이 했던 거 네가 덮고 다시 백지에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그 방법을 적용해서 연습 문제 풀어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독학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강의를 최대한 압축해서 짧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난 니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알려줄 수 있는 거 모든 거 쫙 펼쳐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알아서 복습하겠지, 독학하겠지. 아니 난 니들을 믿을 수가 없어. 내 니들이 너무 걱정돼. 선생님은 진짜 주요 걱정사가 걱정 관심사가 그냥 니들인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좀 복습하기 힘들까봐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짧게 만들고 그리고 좀 복습 연습 문제 자료도 굉장히 선생님이 애써서 좀 만드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식을 출력하는 쪽에 생각보다 좀 더 많은 밸런스를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냥 무작정 인간 중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만 주구장창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을 간곡히 드립니다. 사실 인간 강사로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조금 이 좀 회사 눈치도 보이는 일인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작정 뭐 사실 내 입장에서는 무작정 많이 들어. 일단 배워. 네가 모르는 거 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내 입장에서는 이익이야. 근데 내가 이익 보자고 여러분들 정말 이 소중한 미래가 걸려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인강을 좀 지나치게 너무 안 늦고 막 독학만 난 오로지 내 혼자 힘으로 다 해내겠어. 이러면은 또 뭐가 문제냐. 내 뻘짓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 극복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약점이 계속 그대로 남습니다.
그냥 좀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니고 아 이거 뭔지 딱 체계가 잡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계속 모르는 채로 좀 남게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측면이 또 물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정말 고인물인 거 아니야. 그 고인물의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다만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은 더 길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하고 그래프. 자, 이것이 이번 교육과정 수능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일단 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고난도 도형 문제가 뭐 거의 뭐 늘 반드시 출제가 되는 형태가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기하 선택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미적분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뭐 어떤 좀 이슈가 있어서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매년 수능에서 미적분에서 도형 문제가 두 개 이상 출제가 되어 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작년 수능에서 그냥 수투 미분 적분 문제 미분 문제인데도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가 또 함께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도형이 이번 교육과정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을 뿐더러 자 그래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공통범위 22문제 중에서 무려 절반 가까이 해당되는 10문제가 그래프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수가 고난도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만 좀 출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문제에서 어떤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그래프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 그래서 선생님 보고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할 학생과 잘 못할 학생 그 능력을 구별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도형하고 그래프라고 난 이야기를 해요. 진짜 흔히 말해서 그냥 수학 재능충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 그게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이거야. 도형하고 그래프 잘하는 애들은 일단 뭔가 수학을 더 빨리 익혀요. 그냥 똑같이 처음으로 수학 1을 배운다고 해봐. 두 학생이. 그런데 똑같은 수업을 들었어? 한데 어떤 애는 금세 잘하게 되고 상당히 높은 실력을 갖추게 되고 어떤 애는 그다지 잘하지 못해. 그게 근본적으로 어디서 차이점이 발생하느냐? 도형하고 그래프 사고 능력에서 차이가 옵니다. 근데 왜 이 사고 능력이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막 수학 계속 접해왔는데 왜 이게 발달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파편적으로 얘네들을 접해서 그래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 풀 때 그래프 나오면 뭐 해주고 또 나오면 뭐 해주고 근데 막 그때마다 뭐 쓰는 어떤 접근 방법들이 막 다르고 그 파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 마치 어질러져 있는 방과도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딱 필요한 거 꺼내서 쓸 수 있겠어? 못 꺼내 쓴다고요. 그냥 막 어디냐 막 계속 뒤지게 된다고. 근데 그게 시험 시간에 그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는 어디고 어떤 게 딱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테크닉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테크닉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체계가 잡혀져야지 이거 파편적으로 접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그거 잘 안 됩니다. 실력이 안 늘어요 잘. 너무 비효율적이야. 자, 그렇다면은 김지석 선생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커버를 해줄 것이냐. 자,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과서 분석이라고 했잖아. 자, 그걸 선생님이 수학의 단권화에서 이야기해줄 거야. 자, 수학의 단권화라는 선생님이 강의하고 교재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열흘 만에 수능 수학 전범위 교과서 분석을 완벽하게 해줄 거야. 여기에 9종 교과서를 선생님이 전부 다 녹아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한 권이거든? 그죠? 수학의 단권, 단권화니니? 여기에 수상, 수하,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단 한 권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권에 이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냥 공식들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모든 개념과 원리, 유도, 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뭐 미분 가능하다는 것에 정의를 쓰고 조건을 쓰고 조건을 유도하시고 있잖아. 그런 개념 질문지가 300개가 있습니다. 이제 개념 질문 300개. 그렇죠?
약 300여 개가 있습니다. 네. 선택 과목에 따라서 좀 숫자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너의 개념 빵꾸난 부분, 교과서적인 측면이 학습 덜 되어 있는 부분 다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정말 이 목숨 걸고 만든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열흘 만에 완벽하게 이 교과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선생님이 어떤 이 수학에 대한 거는 안 듣는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처음에 교과서 분석은 여러분 꼭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째 이제 실전 개념 기출 분석.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것이냐. 수능 한 권에서 해줄 거야. 자, 이 수능 한 권이라는 강의하고 교재에서는 자, 수능 기출 정문항 하고요. 그리고 평가원. 이제 5개년. 4점 문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문항.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다 들어있다. 사실 이런 기출 문제집은 흔하죠.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전문항 풀컬러 손글씨 해설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설명도 선생님이 너무나 그냥 진짜 잘 써놨어요.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쓴 거야. 이거 해설 쓴 데 한 3년 걸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능에서 어떤 파트가 어떤 경향이 어느 정도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게 중요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데이터 분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복습 자료도 이제 복습 뭐 그 각각의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복습 자료도 그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풀컬러 손해설로 여러분 복습 잘할 수 있도록 혼자 막막한 독학이 아니도록 선생님이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째 자, 이 도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뭐 또 많은 학생들의 찬사를 이미 받고 있는 도형의 필연성. 자, 여기에서 15가지 도형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보조선을 긋는 것조차도 그냥 무작정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어쩌다 떠올라서 긋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필연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우 대칭 도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반으로 쪼개야죠. 그런 보조선을 그어야죠. 어떤 도형 문제가 나오건 좌우 대칭을 써먹으면 일단 반으로 쪼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관성 있는 법칙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학습을 하면은 진짜 도형 완전히 씹어먹을 수 있어. 내가 장담합니다. 이거 시간도 정말 짧아요. 이거 6시간짜리야. 내가 진짜 6시간 만에 완전히 환골탈태 시켜줄게. 그냥 선생님이 그냥 호언 장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거 하고 정말 그야말로 그냥 찬사가 그냥 막 미치듯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새 세상이 열렸어요. 막 와 이제 도형은 완벽하게 눈을 떴어요. 이런 친구들은 진짜 나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거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열흘이고 선생님 진짜 최대한 짧게 압축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좀 정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수능 한 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원 수토 선택 과목 이거 과목별로 이제 6일입니다. 압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 뭐예요? 여러분들 또 스스로 복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 이제 자, 그 다음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래프 테크닉이라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어떤 문제풀이 또 스킬 같은 것들을 그냥 배우는 뜨문뜨문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만 쫙 정리할 거야. 그래서 그래프 테크닉 수투 강의하고 이제 미적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 2월에 물론 이제 시기는 학생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겨울방학에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선생님은 좀 늦게 알아서 좀 뒤늦게 이 영상을 좀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전제하에서 대략적인 시기를 이야기를 한 것이지 뭐 너무 연연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막 6월달이니까 이건 다 날려버려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좀 더 압축적으로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수투하고 이제 미적 그래프 테크닉이 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1, 2월에 이렇게 열심히 학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째 이때 3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째 이거 쭉 공부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의 단권화를 공부했으면은 이건 계속 복습을 해 나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복습, 계속 좀 끝까지 이거는 계속 이제 감 떨어지지 않게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이제 복습하는 건또 여기서 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능 한 권도 이제 계속 복습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수학의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회독 정도는 해야 되겠고요. 그냥 빠르게 읽으면 돼. 그죠? 정리하면. 이거 얼마 걸리지도 않아. 그리고 수능 한거 같은 경우 5회독 정도.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월 5월까지 이제 수능 한 것도 철저하게 복습하시고, 그리고 도형의 필연성하고 그래프 테크닉 공부하고, 그 다음째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이제 치르면 되겠고, 그 다음째 이제 6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준킬러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고난도 정신에서 준킬러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 자, 고난도 정신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뭐꼭 선생님의 강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각종 엔제 또 함께 좀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리고 실전모의고사도, 자, 이때부터 좀 학습을 해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실전모의고사까지는 좀 수능이 다가오면 올수록 조금 더 비중을 더 높이 둬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정리로 선생님이 11의 기적 이거를 매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총정리를 빠르게 할수 있는 학습 자료야. 자, 이렇게 대비를 하면은 정말 수능 완벽하게 준비했다.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진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은 뭐다 잘하는데 이세 가지 포인트들이 이 내신하고 수능 공부의 차이점, 그리고 인강하고 독학의 어떤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화 그래프에 대한 약점을 확실하게 극복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추는 것. 이세 가지 측면이 좀잘안 돼서 진짜 열심히 1년 내내 피땀 흘려가지고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 근데 자, 그런 경우가 다시는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또뭐 선생님 강의를 안 듣는다 하더라도 제발 자, 이 방법대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